신혜성 씨. 네, 여러분들 먼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. 나와주시죠. 자, 왼쪽부터 가운데, 그리고 오른쪽으로.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두 분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? 너무 좋아요 진짜로. 그 누나가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믿고 의지하면서 되게 편하네요. 촬영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리허설 할 때도 딱 되게 편안하게, 그래서 NG도 없이 그렇게 촬영에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너무 다들 좋으세요.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셔서 너무 행복한 촬영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진짜 즐거워요. 네. 네, 신혜선 씨도 한 마디 해주시죠. 감사합니다. 저도 세종 씨랑 같이 연기를 하는 게 즐겁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첫 촬영을 했을 때인데 세종 씨랑 처음 이제 맞춰보는 건데 리허설을 딱 한번 했는데 또 저희 솔직히 지금 뭐 1회 아직 방송하기 전이지만 저희 정말 NG를 거의 안 내요 저희 팀. 그래서 그러니까 NG도 안 나는 이유가 뭔가 둘이 세종 씨랑 같이 연기를 할 때 뭔가 몰입 확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세종 씨가 저한테 이즈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저보다 동생이거든요. 저보다 동생이지만 약간 한참 선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진짜 의지를 잘 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호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. 이제 앞으로 우리가 멜로도 하고 해야 될 텐데 호흡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너무나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. 네, 왼쪽 봐주시고요. 네, 왼쪽.